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참사가 발생하기 전 4시간 동안 112 신고가 잇따랐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CCTV에서 그 현장이 잡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전에 막지를 못했느냐 그 원인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감찰 또 수사를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임재 용산서장과 류미진 112 상황실 관리관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임재는 식사를 하고 있었고 류미진은 상황실을 지키지 않고 개인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보고가 되지 않으니까 대처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임재는 당시에 대통령실 주변에서 벌이고 있던 집회 시위 부분을 통제하다가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류미진은 상황실 책임자이면서도 상황실도 지키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개인 사무실에 가 있었다.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임재도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류미진도 자신의 보고를 해야 될 서울경찰청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모두 대통령보다 늦게 알았다. 총체적으로 경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번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이임재, 류미진 모두 총경급입니다. 총경급에서 모두 보고 체계가 중단이 됐고 제대로 된 대처 지시가 내려가질 않았다. 이 총경급들은 현장 총책임자들입니다. 경찰서장급들입니다. 모두. 지금 많은 기동대들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든지 경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보다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책임 있는 사람이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사람들이 보고를 해줘야 상부에서 그 보고를 받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기동대 배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 많은 또 놀고 있는 기동대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정확한 보고가 일어났느냐, 그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정확한 지시가 내려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보고 체계가 흔들리니까 모든 게 다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다 흔들려도 마지막 방법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총책임자, 류미진, 이임재 이 두 사람이 제대로 된 결정만 내려줬더라면 상당한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현장에서의 책임감 있는 대처, 보고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경찰 총지휘부들은 모르고 있었고 대통령보다 늦게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뭐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 청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건 뭐 경찰의 통신망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경찰청장 어디에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는데 경찰청장이 가장 늦게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검수완박 또 총경들의 뭐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아직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이임재와 류미진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경찰 내부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직무유기냐 업무상 과실치사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 대한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평소에 이 지금 총경급들인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업무 행태를 보였느냐, 지금 상부에 대해서 1시간 21분 뒤에 모두 서울의 치안의 총책임자는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이임재, 류미진 모두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지금 많은 의문점들, 이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경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경찰의 기강이 무너진 데는 그동안 검수완박 또 경찰국 신설에 따른 반란, 논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검찰 지휘부 소위 총경 이상급들과 총경 이하급들과 따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현장의 책임자들인 이임재는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 그 구조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잇따르고 있을 때 식사를 하고 있었고 112 신고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112 상황실 총 책임자인 류미진 총경, 류미진은 지금 개인 사무실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개인 사무실에 있었다. 아예 상황실을 비워버렸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체계가, 근무체계가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조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찰 조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을 통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소방청을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알았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청장만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사실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면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경찰에서 이임재와 류미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체적인 경찰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이 모든 사후 수습을 해야 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경찰청 특수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감찰을 하는 내용, 수사에 착수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데 큰 얼개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임재와 류미진에서 이 보고체계, 지휘체계가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경찰 전체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지금 드러났다.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참사 앞에서 국민들의 충격은 뭐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내리고 수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모두 나오는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으로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지휘부가 지금 경찰 조직을 전혀 통제하고 장악하고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지휘부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인물로 이 경찰 조직을 다시 추스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경찰 전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보이고 언제나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될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전 사후 대처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을 보였다. 그 다음 결정적으로 또 말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력을 투입을 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게 됐 어떤 경우에든 책임 회피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참사 앞에서. 이 말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여권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 국민들의 이 충격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또 야권이 더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 뭐 국정조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낸 야권이
지금에 와서 오히려 검찰보고 수사에 나서라. 한동훈 장관에게 금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고칠 때 좀 이런 부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고치지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를 하고 있는 이런 야권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다 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그 결단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 소위 정치적 선동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습책, 정치적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야당의 저런 정치적 선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쪽이 더 정치적으로는 사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결단,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는 선제적 결단이 있어야 야당의 정치적 선동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 또 정치적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래도 이번 참사를 놓고 수많은 유언비어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유언비어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깍제깍 그때 사실 확인이 되면서 지금 뭐 김어준을 비롯해서 유언비어들 하다 못해 뭐 북한 참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의 유언비어든 유언비어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유언비어가 나오게 되면 제깍제깍 그때 반박이 되고 팩트 확인이 되면서 유언비어가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언제나 생각하게 됩니다. 선제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